자, 니엘 군이 꿈꾸는 프로포즈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면서 전화하죠. 니엘 군이 꿈꾸는 프로포즈. 저요? 제가 꿈꾸는 프로포즈는 야, 이거 아름답잖아요. 노래 하나 깔아드리면. 네.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 아파트 옥상 말고요. 그 큰 옥상 아세요? 헬리콥터. 예. H 그려져 있는 거요? 네. 거기서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요. MBC 옥상이 있어요. 헬리콥터 타고요. 추워 죽겠는데? 여름에요. 아, 네. 헬리콥터 되게 비싼데? 안 돼요. 되게 비싸요. 그래요? 엄청 비싸요. 그래요? 헬기 기름값 저 병원 위에 있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헬기 네, 기름값 맞아요. 저 알고 있어요. 한 번 뜨면 얼마나 드는지. 얼마나 들어요? 200만 원입니다. 니엘 씨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. 여자친구를 위해 그 정도 할 수 있겠어요? 예스 올로 하나 둘 셋 노. 처음으로 니엘이 예. 자기 주장을 네,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자, 그러면 0.1초 만에 다음 질문 갑니다.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될걸요. 그 여자친구가 남상미시다. 헬기를 띄울지 안 띄울지 예스 얼로로 가겠습니다. 벌써 웃음꽃이 폈어. 하나 둘 셋 예스. 아! 전투기도 못 띄우겠습니까?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이 노래에 맞춰서 편지 쓰세요. 남상미 씨에게 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랩으로? 이 노래 랩으로요? 괜찮을 것 같은데? 감성 랩인데요. 이야. 좀 랩만 하면 우리 항상 요를 외칠까요? 내가 어? 저기요. 지금 반말하라는 게 아니고요. 예. 제가 그냥 음성 편지 쓰세요. 네. 예. 그 헬리콥터 좋아하세요? 네, 헬리콥터 좋아요. 좋아해요. 아니 헬리콥터한테 영상 편지를 쓰고 있어요. 얘가 누가 헬리콥터 좋아해. 헬리콥터 좋아해요. 지금 땀이 막 나네요.